대학 3차는 자, 에듀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 부분, 그렇죠? 연습입니다. 여섯 번째 연습. 주소는 라이브러리 openai.ai입니다. 여기 들어가시죠. 그럼 라이브러리 사이트로 연결될 텐데 여기서 교육도시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군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코딩, 코드를 작성해 나갈 겁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이고 연영수건 교육도시 AI 교육 제주 AI 교육도시 도시의 도서관이 되는데 기존의 도서관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기존의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도서관은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AI 교육도시에서는 물론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만은 종이 일단 종이책이 없어요. 종이책이 없습니다. 교육도시 그죠? 교육도시에는 종이책이 없고 그러니까 책을 대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것도 제주도 교육도시는 도시 전체가 다 스펠링 틀렸네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나요? LIBRARY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도시 전체가 다 공부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도서관의 역할 교육도시에서 교육도시의 도서관은 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도시 세미나 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미디어 센터에서 텍스트와 종이 전자책이죠.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미디어 센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국 역할 같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림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책을 제공을 하고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오픈넷, 실습실 그죠? 로보틱스 실습실 역할도 제공합니다. 로보틱스 실습실 이게 공부잖아요. 근데 로보틱스 실습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뭐 항아리 만드는 도예 실습도 가능하고 그죠? 목공 실습도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습실이 있는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그 기존의 도서관하고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도서관 운영 시스템 라이브러리 OS가 되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작성하는 것이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